아, 다리 밟아서 써야 돼. 그래야 좀 더 빨라. 아, 그래야 몸이 안 죽어요. 아니, 잠깐만, 이상. 제대로 운전할게요 이제. 더 이상 보시면 안 되니까 약간 연기 좀 했어. 어이구. 근데 이 차 문제점이 있어요. 안 꺾여요 잘. 이렇게 지금 봐봐요. 다른 차는 오, 여기서 이쪽으로 꺾는 거 시간이 금방 되는데 봐봐요. 여기서 속도가 이래. 너무 느리게 꺾여. 이거보다 훨씬 빨리 꺾여야 된다고 봅니다. 속도 올렸을 때는 얘가 슝 이렇게 가거든요. 너무 느리게 꺾여가지고 꺾는 속도가 답이 없네요 이거. 겁만 번지르르한 꺾는 속도 겁나 느린 차량인데 다시 보니까 가방맨이 있습니까? 있네요. 이거 할만한 거 같은데? 가방 챙겨야겠지? 총 쏘자. 근처에 좀비 별로 없지. 가자. 나에겐 총이 있어. 코너링이요? 코너링은 뭐 그런 것도 약간 올려주긴 하는데 차량 자체가 좋아야 돼요. 차량 자체가 좋으면은 그거 서스펜스 적든 높든 그냥 됩니다. 코너링 잘 돌아가는 차량이 대형 차량 중에서는 그 큰 차량, 트렁크 엄청 큰 차량이 그거 코너링 잘 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놔. 좋은 판단이었고요. 뭔 판단이 문제가 있어. 완벽한 판단이었다고 봐. 샷건밖에 좋은지 모르냐고요? 예, 샷건밖에는 밝기랑 총을 동시에 쏘는 거기 때문에 오르지요? 서브 가방? 아, 필요 없어 저건. 배 불러 터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배 부른 선호는 저런 거 죽지 않는다. 됐어. 키야 무게 감소하는 거 보소. 차 1밖에 안 나죠. 비체계적인 거 같는데 괜찮겠지? 아, 이놈 또 시동 안 걸린 거 열받겠네. 교도소요? 교도소 가기 전에 근처에서 적당히 조금 쉴만한 곳을 찾아야 돼요. 소방서를 뚫어야 될 것 같아. 얘가 속도는 빨리 나오는데 말이지. 코너링이 안 좋으면 못 피하거든요. 여기 딱 차량 하나 나온다? 꼬꼬꼬꼬 하다가 부딪혀. 큰일 나버려. 그냥 박죠. 그래요. 감속하고 그냥 박죠. 코너링 하는 게 더 박살날 것 같아. 담배. 오, 감속 버튼 여기 있었네요. 감속 좀비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찾던 감속 방법 찾았네요. 잠깐만, 스톱. 거기서 위로 가는 거 아니었냐? 여기서 위로 가야 되겠죠? 와, 드리프트! 멋졌어. 가자. 아, 잠시만, 여기도 가는 거 맞았냐? 착각했나?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위에서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쭉 가서 위로 올라가면 로즈도 아니었어?
뭐라? 이상한데? 왼쪽으로 더 가야 되나? 나 지금 이상한 데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밑에서 여기 밑으로 빠지면 원래 뭘 마치리지 나오는 거 아니었어? 다시 보니까 나 이상한 데 가고 있네. 이거 뭐냐? 저 4차로가 그건 줄 알았는데? 멀도로 가거나 마치리지 가거나. 길이 이상한데? 여기 아직 에리 컨트리인가? 모르겠네요. 왼쪽으로 쭉 가보죠. 몰라요. 사고 영상입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데요. 아이코 그대로 사고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사고가 나버렸어. 모든 맵들도 있어서요? 에리 컨트리 말고 모든 맵이 없는데요? 뭐라고 적혔어요? 히치하이킹 하지 마세요. 좀비입니다. 라고 적혔습니다.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쭉 가는 게 맞나 봐. 잠깐 뭐라고 적혔어? 어? 오! 로즈우드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꺾으라는 거겠지? 맞네요. 너무 안 나와서 헷갈렸어. 아, 좀만 더 가면 나오는구나. 그래, 잘 가고 있었구나. 순간 의심했어요. 이 작은 길하고 여기 작은 길하고 똑같아서. 그래, 잠시만, 여기서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야, 잠깐만, 모드 촬영이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드 촬영이 전혀 없네? 내가 실수로 빼버렸나봐. 저런, 애초에 안 나오네? 이 정도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 모두 뺐나봐. RV 인테리어 이런 거 막 넣었었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실수로 모드로 안 나온 것 같으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죠. 역시 빠져 있었군요. 왜 빠져 있을 것들. 일단 다시 멀쩡하게 모두 넣었으니 출발하죠. 뭐야, 왠지 물이 좀 딱국질이 나는데? 기분 탓인가? 어, 소방서군요. 새로운 차량인 것 같죠? 잠깐만, 나 딱국질이 나요. 딱국질 좀 해결하죠. 아이고, 딱국질 남. 나 주변에 좀비가 많아요. 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쏠 때는 역시 이 울타리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들어와. 아, 내 차 쪽으로 가네? 아직은. 오! 뒤에서 나 못 몰고 지나가 버리네? 너무 빨라서. 아무튼, 아직 제 차를 머릿속에 없으니까 방향을 좀 바꿔서 쏘죠. 슬슬 글러먹는데? 괜찮나? 생각보다 많이 못 잡네? 오오오 오오오 오른팔 묶여? 저렇게 빨리 도는 거네. 총을 괜찮나? 담배 한 대 피고요. 자,
시작해. 아 씨. 언제 따라 붙었어 이건 또. 됐어요. 괜찮아 안 죽어. 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 로즈우드 맞냐 이거? 아이씨 귀재 속도로 움직여서 쉽지 않네요. 아 이거 왜 안 죽어? 밝기 총을 쓰라고요? 너무 위험한데? 달려요. 오!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총을 약하게 쏘나봐. 딜 안 해. 조준랩이요? 혼다 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조준랩 높습니다 아마. 조준랩 6렙이에요. 아 침착해. 샷건 발길을 미친듯이 날린다면? 발로 쏘는 거는 다 쳐도 상관없지 않을까? 손 다치면 총 약해진다는 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손 다치면 총도 살살 쏩니다. 아이컨택 가면요? 스피드 좀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컨택 했을 때 빨라지는 좀비가 있고요 그냥 냅다 빨리 오는 좀비도 있습니다. 집 멋대로요. 아 다리 밟아서 써야 돼. 그래야 좀 더 빨라. 아 그래야 몹이 안 죽어요. 아니 잠깐만 비상 비상 비상. 할리우드 액션을 했어. 어 안돼요. 안돼 안돼. 총은 죽었니? 어 총 죽고 안 물렸네. 왜 어머어머 했어. 쏴. 발로 쏘는 건 괜찮은데. 와 잠깐만. 어 발로 쏘는 건 잘 죽네요. 발로 쏘는 게 낫겠네. 발은 안 다쳤나봐. 아이씨. 어 발은 안 다쳐가지고 오른손으로 쏘는 게 하고 샷건 밖에는 발로 샷건을 쏘기 때문에 잘 죽이네요. 쏘자.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비켜봐. 아, 아. 그래서 지금 뜨겠는데요. 어이, 뒤에서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달라붙는 것들 때문에 열받네요. 샷건밖에 제대로 쓸 수 없어. 어? 아이씨. 아, 적당히 좀 해라. 손에 무슨 문제 있냐? 뭐만 하면 돌고 있냐 저거 총을. 손에 문제 있나봐. 뭐했다고 계속 또 이것 때문에 그런가봐. 이 거제 같은 거 괜히 가가지고. 편집팀 괜히 갔어 저거. 아 이거 편집 때문이 아니고 감염 때문인가? 아무튼. 열받네요.
저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그래요. 아껴뒀던 거 씁시다. 이게 낫겠는데? 어디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군. 아이씨. 어디 떨어져 있을지 모를 시작권 찾는 것보다 이거 쏘는 게 낫죠. 야, 너네 일로 와봐. 두 마리밖에 없지. 제발 더 나오지 말아줄래? 너네로 정했다. 아, 얘 또 쇼하네. 아하, 살려주세요. 이런 미친. 나 지금 없잖아. 아, 목부터 해. 잠깐만, 여기서 죽을 수 없어. 튀자. 아, 비켜. 튀어. 아, 이 거지 같은 차 시동 안 걸리네. 어, 그렇지. 튀어. 아직 살았어. 아, 죽었죠. 앞에 좀비 있네. 넘어와, 일로. 요양하자. 아이. 빨리 튀어. 에취! 안 돼! 여기서 감기에 걸린다고? 아씨! 열리지도 않네. 저 거지 같은. 빨리 타요. 제발 시동 좀 빨리. 오케이. 튀어. 괜히 샷건 발기했다. 그냥 쏘자. 답답해도 어쩔 수 없다. 일단 후퇴. 여기도 좀비 있나? 아씨, 이거 누르고 했던 거 아닌데? 아, 이거 한 번 더 눌렀네? 또 키우고 했는데? 아씨, 숲으로 못 가. 조용한 곳에 한 개쯤은 있어야겠어. 이제 나올 것 같군요, 여기. 아, 여기 좀비 많은데요? 나 여기 아는데? 아, 집이나 하나 찾아줘. 손 좀 낮자. 총을 괜히 쐈나봐요. 그냥 잡을걸. 다음 길이 있으려나? 일단 가보죠. 아, 좀비 배우를 건드렸나? 왜 자꾸? 근데 차이치 민가해. 얘 근처 민간데. 내가 좀비 배우를 맞췄던가? 민가에 이 정도의 좀비? 곤란한. 살려주세요.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여기보다 더 적은 민가 없어? 안 돼, 이거 좀 많잖아. 이것보다 적은 민가 없나? 너무 많습니다.
소돔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 좀비들은 무슨 집 하나에 다섯 명만 넣어야 돼? 여기서 어떻게 안 되나? 사건 발견을 쓰자고 있다. 일로 오면 왜 이러나 이 미친놈은. 일어나지 마 임마. 어어? 어어어? 아씨 빨리 누워. 살려주세요. 아직 이렇게 죽을 수 없어. 킹치 왔나? 양갑이 있네. 소금 살짝? 쌍검 밟기 얘 안 좋네요. 얘 자꾸 펌프질해요. 펌프질하는 것들은 안 좋은 것 같아. 펌프질하네요 짜증나게. 해치 오나 이제? 왜 그렇게 잡는 거예요? 뭐 일단 차검 밖에 못 쏘는데요. 총을 쓰면 소리가 나가지고 좀비가 더울 거라서 밝기를 쓰는데요. 뭐 그냥 밝기를 쓰면 너무 약해서 짝꿍 밝기를 쓰고 있습니다. 양갈비. 다음부터는 거부할 수 없는 돈을 줄 때만 제약에 걸려야겠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약 열받네요. 오이. 아씨 다 탔네. 뭐 타는 거 씨. 나는 제대로 껐는데 잔열이 무슨. 괜찮아 통조림 있어. 칠레소스 안 된댔지. 쟤 슈퍼 프리패스는 얼마인가요? 만엔입니다. 3분의 2 정도예요? 아까 3분의 2에 또 안 익혀져가지고 그게 아까 3분의 2 했는데 안 익혀져서 좀 더 제대로 했더니 얘는 금방 또 돼버리네요. 요리마다 다른가 봐요. 쉐
일단 살아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야? 옷도 좀 깨끗이 새 걸로 갈아끼울까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솔직히. 물림이요? 언제가 낫겠지. 자자. 아, 고통스러워서 못 자겠네. 쉐. 어, 강제로 자. 정신이 왜 혼란스러워. 자, 빨리. 감기는 나았고요. 일단 이 집에 있다가는 매스꺼움이 더 올라갈 겁니다. 딴 데로 가야 하오. 어, 감기는 나았어. 음식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옷. 멀쩡한 옷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브이넥 스웨터. 타냐. 가죽 코트도 새 걸로? 7월의 눈. 혹한기의 새 세계는 여름이 오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 혹한기 오면은 어. 혹한기가 아니라 빙하기 아니냐? 아무튼 빙하기로 합시다. 빙하기의 세상이라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어, 빙하기가 맞겠네요, 또. 지금 빙하기야? 12월에 마이너스 150도 보나요? 그렇지도. 데님 셔츠, 앞치마. 이렇게 데님 셔츠 하나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네. 이 집보다 좀 더 괜찮은 집을 찾죠. 바로 질병 가기죠. 이 집 이 정도 거리면 질병 거리 벗어날 것 같고 이 집으로 하자. 긴팔 티셔츠, 그렇지. 긴 양말, 그렇지. 어이. 아, 제발! 미쳤냐고! 딴 데가. 튀어요! 아, 저기서 자야 되는데요? 딴 데 가서 자야 되네, 이제. 또. 와, 씨, 좀비 다 키워오는 것 봐라. 나한테만 오지 마라. 이 집 괜찮은데. 그쳐서 대기해볼까? 아, 글러먹었어요. 물린 때문에 죽는다고요? 슈퍼 번역임. 물리 때문에 절대 안 죽고. 저쪽 집으로? 요양만 잘하면 돼. 야, 그나저나 어떡하냐? 로즈우드에서 전투력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당한 거긴 한데, 그럼 교도소는 어떻게 뚫냐? 앞이 껌껌해졌는데? 이 집 어떻게 해보죠? 한발 쏘고 장전이 좀 빡세네. 슬슬 다른 거에 문제점도 보이기 시작했어.
또 넘어지네. 야, 한 번에 모아서 와. 오케이. 총도 돼. 아니, 저기 하면 샷건 밟기. 샷건 밟기. 옷. 아, 이러, 왜 이러나, 너. 일어나지 마. 샷건 밟기, 옷. 아, 좋아요. 많이 잡았어요. 내가 위에 밟고 있으면 보통 안 일어나는데 계속 일어나네. 그러나 아주 작은 산골에 이 집 하나 떴는데 좀비들이 이렇게 많이 기어 나오는 것이지? 몸무게요? 아! 좀 내 몸이 가벼운가? 가볍긴 해. 오, 오. 야, 애들 다 일로 보내야 돼요. 저 위에 또 시체 쌓으면 나 질병 걸려. 근접 무기 그립습니다. 스피드는 곧 힘이니까. 이 친구도 산대 비슷한 좀비라서 그런가? 좋아요. 진짜로 안전한 요양할장도 찾았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야? 쉐. 봉시에요? 됐어. 꺼. 파스타 쏟고요. 물병이 하나 더 생겼군요. 아, 물. 좀비 봐도 놀란 거 아니지? 휴. 아직은 살아있어. 데인저 좀 바꾸고. 좋아요. 일단은 많은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태어났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 왔건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튀었다가 여기로 가서 잠깐 살았는데 여기서 살려고 했더니 경광등이 울립니다. 경보벨이 울립니다. 집안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일로 겨우겨우 피신해 왔고요. 일단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손 좀 낫게 하고 이쪽을 다시 달아나러 가겠습니다. 임시 거점. 쉽지 않았어. 일단 한숨 잘까? 질병이 또 오르진 않지? 메스코 버리고요. 오르진 않네요. 읽을 만한 책이 있나? 없네. 졸리면 자. 자죠. 아, 좀 배고프잖아 이제. 근처에서 음식만 좀 얻어보겠습니다.
육류. 어? 긴팔 티셔츠 새거에 V넥 스웨터. 이미 새거일걸? 근데? 가자. 어 지금 매우 안좋거든요 저거. 음식 좀만 얻으러 왔습니다. 음식 좀 없습니까? 좀비만 있네. 어? 집이다. 그렇지. 아 이상하게 많단 말이지 여기.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집 마냥 집 하나에 좀비 잔뜩 있네. 뭐야 통과해서 온다고요? 오씨 뭐야 이거. 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죽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역시 산대 비슷하냐. 와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왜 죽었나? 피어? 살려주세요. 강제 음식을 먹어야 돼. 물리는 순간 죽는다 이거. 아아 빨리 제발 아무도 없기를. 없어. 아무 음식도 없어. 장난해? 잠시만. 나 모종사업 있지 않나? 빨리! 빨리! 돌아가 일단. 모종사업을 꺼내. 괜히 부유하게 먹으려고 했어. 그냥 지렁이나 파먹을걸. 그냥 지렁이나 계속 파먹었어야 해. 내가 잘못했어. 긴급 지렁이. 비상. 긴급 지렁이. 뭐야 좀비 아니지? 빨리 긴급 지렁이. 뭐야 지렁이 안 나왔잖아 미친? 이렇게 파는데 지렁이 안 나왔어? 하 잠깐만. 일단은 저체온증 때문에 또 체력이 까일 수도 있거든요. 지렁이. 긴급 지렁이. 오! 한 칸 줄었어! 긴급 지렁이. 오! 차! 차! 빨리 지렁이를 먹어!
죽을 수 없다. 인간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보여주지. 긴급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더 많은 지렁이. 당장 지렁이를 먹어. 저번에 그 땅 따먹기 한 이후로 간만이네요 이거. 땅 따먹기 했을 때 지옥 끝에서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14지렁이 20지렁이 정도 있으면은 오쉣! 물리면 죽어요? 오쉣! 잠깐만, 물리면 죽어요 바로. 아, 빨리 넘어져 너 임마. 나 졸려요. 들어가 일단. 이 14지렁이부터 가자. 졸려서 밟기도 약해. 여기야? 우와. 빨리 먹어, 먹어, 먹어. 지렁이 먹어. 오케이. 배고픔까지 떨어졌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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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아, 정신이 혼란스러워, 그 와중에? 자, 다시. 왜 못 자? 자, 빨리. 오케이. 오르락 내리락. 뭐야? 왜 병 들었어? 나 왜 병듦? 그저 시체 많아서? 지렁이를 너무 파먹었나? 시체 때문인 것 같은데? 지렁이 괜찮은데 원래? 아니 이 미친놈들은 어떻게 내 위치를 알고 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 제발. 아니 뭐해 미친 차량 아니야.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원인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데서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쉬면 되는데요.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건 글로 먹었고요. 일단 벗어나봐. 시 때문인 것 같아. 차로 죽이는 거 되게 안 하는데. 아, 나 수가 없네. 마트요? 마트 가는 순간 죽을걸요? 그 마트에 좀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마트에 될 리가 없지. 마트는 절대 안 되고. 근처에서 지렁이 파묵으면서 어떻게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왜 이 집 근처에 있는 거니? 얘네도 와봐. 이 근처에서 잡으면 또 안 돼. 아니다, 이 집 저 집 2층이구나. 죽여 빨리.
역시 2층 집에 살아야 돼 이러니까. 회전 회오리. 가자 가자 가자. 빨리 2층으로. 커튼 쳐요. 떨어져야겠는데?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지? 아씨, 안 떨어지는데? 이 집 때문에 안 떨어지나 보네? 아, 이 병 들었으면 혹시 그거 아니야? 물림 때문에 그냥 뜨는 거 아니야? 나 죽이려는 건 아니고? 감염 그거 슈퍼 번역에서 원래 감염 증상이 좀 보이거든요? 그거 병 들었음까지 가나 보네? 순간 겁먹었네. 냉장고 확인한 거 맞죠? 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한번 조사한 곳이에요, 저거. 살려주세요. 헛. 지렁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 베어그리스가 살아남는 건 이유가 있다. 지렁이를 먹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베어그리스 양반 지렁이도 먹습니까 진짜로? 나 다른 벌레 먹는 건 봤는데 지렁이 먹는 건 못 본 거 못 본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급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렁이를 드시나 보군요. 땅만 파면 지렁이는 나오잖아. 설크가 땅만 파면 지렁이는 나오지. 여러분도 배고프면 땅 파서 지렁이 먹어야겠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지렁이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먹어야죠, 그쵸? 그래서 토룡탕이 있는 게 아닐까? 토룡탕 맛있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먹어본 사람 있나? 토룡탕? 그건 사양하죠. 그냥 지렁이 먹는 건 돼? 인간의 존엄성이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닐까요? 토룡탕. 지렁이 가지고 국 끓이면 토룡탕 아니야? 20개다. 20개 잔뜩 먹고 요양합시다. 감기 또 걸렸네. 에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배 채워. 떨고. 배고픔에서 떨어지진 않네. 그래도 잠자기 온?
좀 아쉽네. 잠자기요. 오르락 내리락. 아씨. 혼자 왔네? 감기에 눕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기 머크 있네. 개복지 그 자체군요. 감기도 빼고 싶은데 따뜻한데 감기 안 빠지는 걸로 봐서 더 많은 양의 땅을 파야 될 것 같군요. 야 빨리. 지렁이가 부족해요. 아 저리 가. 아 큰일 났네. 감기. 오이 저놈들 넘어지지도 않네. 나 지금 몇 번이나 공성추가 그랬더니만. 와 사타요. 다 죽은 거 아니었냐고 너네들. 죽어. 내가 죽었나? 아씨. 그러게요. 좀비 1%일 텐데. 아니, 좀비 1비율일 텐데. 좀비 나올 것 같네요. 좀비들이 계속 인사하러 옵니다. 지독한 관계. 땅 파괴. 뭐야? 쉣. 재밌었습니다. 병들었으면 심해졌나? 아니면 저체온 중인가? 체력이 더 떨어져서 죽었나 보네. 아무튼 글러 먹은 도전이었고요. 아이고 처절하게 이악 물고 버티다가 결국 죽었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저도르게 글러 먹어서 교도소 탈환도 힘들었을 거야.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노력했어. 이 정도면은 이 친구 원래 사는 거 하루 살고 5일로 늘린 거 같군요. 선원 특노즈 우드에서 쫓겨나고 지렁이 파먹다 죽음. 쫓겨나고 지렁이 파먹다 죽음. 아이고 일단은 처절하게 좀 살았던 거 같고요. 이번 거는 이전에 그 땅 따먹기 생존기가 떠오르는 느낌이 좀 있네요. 처절하게 좀 살았습니다 이번에. 지렁이 겁나 파먹고 쉽지 않은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